오늘은 전신통증과 마비 특효제로 쓰이는 사위질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위질빵은 산과 들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질빵뿌리라고도 합니다. 한양명으로 뿌리는 백금초 줄기는 여위라고 부르며 길이 3m까지 자라게 됩니다. 옛날에 걸음을 걷지 못하던 환자가 아침에 이 한약재를 달여 먹고 난 후에 저녁에 걸어 다녔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사위질빵 맛은 맵고 따뜻한 편으로 몇 종의 알카로이드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특허 논문에서 간과 비, 대장의 작용됨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중풍과 요통, 어깨 통증, 안면신경마비, 관절염 등의 각종 통증을 멈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마비와 여러 신경계질환에 특효제로 많이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 관절염 환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538만 명에 육박하고 매년 62만 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1.62배 많으며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통계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사위질빵을 탕제로 만들어서 만성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 57명을 치료 및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6명을 제외한 51명의 관절염 환자를 완치해서 90%가 넘는 높은 유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관절통은 97%에서 통증이 없어지거나 증상이 경미해졌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골신경통과 대퇴신경염, 신경근염 55명을 치료했을 때는 76%의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허리통증과 방산통 환자 80% 이상에서 효과가 있었고, 치료일수는 관절염이 평균 16일, 신경근염은 22일이 걸렸습니다. 이 법제 방법에는 10에서 20g 정도를 물 1리터를 붓고 약불로 물의 양이 발량이 되도록 달이시면 됩니다. 응용은 1일 2, 3회씩 후 한 컵씩 복용하시면 빠른 치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에서 염증이나 물이 자꾸 차오를 때는 사위질빵과 골세보 땅질내뿌리 각 10g씩 감초를 넣고 식전에 먹으면 즉효를 봅니다. 다음은 사위질빵으로 간염 25명과 만성간염, 간경변 94명을 치료한 결과에서 완전히 나은 사람이 45명이었습니다. 간기능이 정상에 가깝거나 호전이 된 사람이 42명, 무효 5명, 악화는 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간경변 복수 28명 중에서 치료 후에 복수가 없어진 환자는 10명, 복수가 뚜렷하게 내린 환자는 4명, 복수가 변화가 없는 환자는 14명이었습니다. 복수는 소변과 함께 모두 배출이 되었고,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인 환자는 당일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위장병과 위통이 있는 178명의 환자를 사위질빵으로 치료한 결과에서는 한 번 약을 쓴 후에 94%가 2개월 이내에 위통이 모두 사라졌고, 무효는 6%로 나왔습니다. 사위질빵은 꽃과 잎은 여름 줄기는 가을과 겨울에 주피를 벗겨내고 잘게 썰어서 햇볕에 건조시킨 다음 약재로 씁니다. 백근초는 예전부터 관절염과 근육마비에 약효가 제일 좋습니다. 특히 뿌리의 클레마틴과 아네모나는 성분이 독성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독성이 강해서 술을 담궈서 사용하시는 것은 금하셔야 합니다. 실제 뿌리를 생으로 살짝만 뜯어 먹으면 굉장히 쓰면서 아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구멍이 약간 찌를 듯한 통증이 따르기도 하며 30분 후에는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은 좋으나 뿌리는 특별히 법제를 잘해서 쓰셔야 합니다. 백근초는 거피를 제거한 다음 2주 동안 바짝 말리면 독성이 거의 빠져나가게 됩니다. 용량은 1회 3~5g씩 500cc의 대추와 감초를 넣고 함께 달이셔야 해독 및 중화가 됩니다. 사위질빵은 유독 성분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으면 구토와 경련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법제를 잘 못하고 먹으면 오히려 위장염증과 통증이 일어나고 복통과 출혈 증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증이 치료가 되면 더 이상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정량을 어기거나 장기 복용은 금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